섭 박사의 신비한 포켓몬 사전. 아하. 오늘 알아볼 포켓몬은 뭘까요? 호호, 잉어킹이로구나. 아무도 안 쓰는 쓰레기 포켓몬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 힘도 스피드도 거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한심한 포켓몬이라고 무려 포켓몬 공식 사이트까지 올라와 있는 잔타공이 쓰레기 포켓몬이지. 우리 잉어킹은 힘이 너무 약해서 물살에 자주 휩쓸리는데 물고기인데도 헤엄을 못 치는 게 거의 뭐 말도 듬는 래퍼 밤남기는 푸드파이터급의 어처구니없는 설정을 가진 포켓몬이라고 볼 수 있단다. 그런 잉어킹의 유일한 기술은 필살 튀어오르기. 이 어마무시한 기술은 사용하기만 하면 적들을 단숨에 쓸어버리기는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다. 심지어 어쩔 땐 튀어오르다가 배고픈 피존에게 잡아먹히기까지 한다던데. 허허, 참 피존한테까지 잡아먹히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동네풍이 따로 없지. 하지만 이렇게 약해 빠진 잉어킹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갸라도스로 진화하는걸? 잉어킹을 열심히 키우다 보면 어마무시한 갸라도스로 변하는데 포켓몬스터 대표 분노 조절 장애 갸라도스는 한번 모습을 나타내면 산과 들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기 전까지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흠, 내가 볼 땐 그냥 잉어킹일 때 워낙 맞고 다니다 보니 그 분노를 갸라도스가 된 후에 푸는 것 같기도 하고. 흠, 아무튼 워낙 약한 잉어킹이다 보니 게임에서 잉어킹을 갸라도스까지 키우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지. 그래서 대부분 잉어킹을 내보낸 후 바로 다른 포켓몬으로 교체해 경험치를 나눠먹는다거나 학습장치라는 아이템을 잉어킹한테 줘서 키운단다. 근데 사실 귀찮아서 다들 안 키워. 차, 누가 봐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반전 매력을 가진 우리 잉어킹 훌사방님들이 한번 애정을 가지고 키워보는 건 어때? 너나 키우라고? 그건 좀... 아무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누르고 댓글에 다음 포켓몬도 추천해주렴. 그리고 중요 공지! 서비스센터 팬카페에 직접 써보는 포켓몬 도감 코너를 만들어놨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포켓몬의 도감 설명을 오늘 잉어킹 영상처럼 재밌게 적어주렴. 맘에 드는 도감을 써주는 친구는 서비스센터가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지. 팬카페 링크는 어디냐고? 댓글에 서비스센터 본채널, 인스타그램, 팬카페 등 다양한 링크가 있으니 관심있는 서방님들은 댓글 자세히 보기를 눌러버렴. 그럼 항상 사랑하는 올 서방님들 우리 다음에 보자구요. 아하, 아하.